매일매일 여러분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좋은 종목을 잘, 오히려 다더잘 고르셔야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계좌를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출연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해 드린 종목들 잘 분석해 보시고 관심 종목에도 쏙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 저희 또 전문가, 스피드 종목 10 전문가 중에 또 에이스 중에 에이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두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삼각 M&T를 시작으로 골프존, SK텔레콤, 한샘, 모나미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GS글로벌, 토비스, 대우건설, 토니모리, 스카이라이프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자, 두 분이 엄선해서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이거 많이 궁금했던 종목인데, 관심 갖고 있던 종목인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뭐 목표가라든지 어느 정도 끌고 갈까요? 이런 질문도 좋으니까 많이 많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을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삼강 M&T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구조물 설치에 대한 아주 높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있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풍력과 관련해서 조금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다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지금 이제 삼강 M&T의 기술력들이 상당히 이제 돋보이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것을 이제 만들어낸 게 대만이 해상풍력단지를 이제 최근에 건설을 했는데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건설을 하면서 많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근데 그 근처에는 삼강 M&T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하자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해상풍력단지를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것들인데요. 일부 이제 해상풍력단지들 이제 뭐 다른 나라에 이제 발주를 줬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들이 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삼강 M&T의 기술력들이 더 돋보이면서 글로벌 수주들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그게 이제 그 삼강 M&T의 전원입니다. 최근 리포트도 이제 그런 면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강 M&T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금 뭐안 좋은 면들이 회사 내에 있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지난 12월 말일자로 빅백스를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빅백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실이나 집을 깔끔히 치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저 이제 이 치우는 정도가 그냥 대충 치우는 것들이 아니라 좀 고민해서 이거 좀 내가 쌓아놓고 있었던 거다 갖다 버린 겁니다. 그러면 집도 가벼워지고 정말 깨끗해지죠. 이런 게 빅뱅스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에 있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좀 의심스러운 것들은 다 이제 밀어버렸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익이 개선 속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빅베스를 단행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충격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그 뒤로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또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으니까 삼강 M&T를 보자라는 첫 번째 차 소장님의 종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GS 글로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수혜주로도 좀 주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지난달에 이 산업부에서는 인수위에 석탄 발전 상한제 탄력 시행과 같은 이제 방안을 좀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를 했었던 이 원자력 발전 가동률 상한 추진,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백제화 공약 후속 조치라고 좀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던 석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슈도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GS 글로벌의 매출 90% 이상 차지를 하는 목록을 본다면은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 화학, 석탄, 시멘트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GS 글로벌은 GS 에너지와 함께 인도네시아 BSSR 석탄 생산과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인도네시아라든지 호주의 석탄을 국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발전소에 판매하는 이 석탄과 바이오매스를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관련한
이슈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2030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5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요. 전기버스라든지 뭐 전기트럭과 같은 이 특장차 제조라든지 또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패키징, 수입차 PDI 사업 계획까지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차 관련 사업으로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책 수혜주 그리고 친환경 사업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GS글로벌을 첫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중에 유튜브에서 댓글로 시청자분 구스키님이 유튜브에서 GS글로벌을 2,876원에 매수 단가 가지고 계신데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이제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정책적인 이슈가 지금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3,000원 이상까지는 목표가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끌고 가는 전략, 3,000원 이상으로 목표가를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구스키님 잘 참고를 해주시고 이러면서 유튜브에서 김꽃님님이 진경님 화산이 너무 예쁘시다 라고 솔직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자 다음 우리 또 우리 든든한 우리 차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힙이 가깔리고 있는데요.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라는 것들은 워낙 많은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그동안 이제 눈에 안 띄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골프전입니다. 골프전.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이제 골프 시즌이 왔죠. 뭐 저도 최근에 여러분들 뭐 서울 시내만 다니다 하더라도 곳곳에 꽃들이 이제 정말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날 골프장 나가면 정말 끝내줍니다. 더군다나 네. 지금 많은 이제 30, 40 세대들이 그렇죠. 골프에 이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더군다나 이제 해외에 아직까지 못 나가죠. 그런 것들이 국내 이제 골프장 작년 같은 경우 골프장 대란이 일어났었던 뭐 지금 하다못해 옛날에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전라도에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차가 올라와서 모시고 갔었는데 지금 거기도 부킹이 안 될 정도로 작년에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골프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이 성수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골프존 같은 경우 투자를 잘 해놨습니다. 다양한 퍼블릭 골프장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명문 골프장은 어쩔 수 없죠. 그건 이제 고가의 회원들만 운영하는 이용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중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 30, 40 뭐 직장인 분들이 하는 거는 저도 이제 골프를 칩니다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퍼블릭 가거든요. 친구들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격이 없이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골프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단지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 오늘도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골프존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과 항공 여행주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골프전도 보시고 한 가지 더 붙이면 휴비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날씨 선글라스도 하나 사야 되고 안경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만기계인 휴비치도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전을 소개해 주시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투자에 대한 힌트를 차 소장님이 많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오늘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뭐 대만, 홍콩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청명절 연휴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휴장을 하는 상황이고 일본 니케이 지수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0.1% 정도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0.2%대, 0.18%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닥 상승세가 약간 줄었네요. 950선 아래로 내려온 코스닥 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저희 다음 종목 토비스 말씀드리도록 토비스요?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뭐 카지노 게이밍이라든지 의료기에 사용이 되고 있는 산업용 모니터에 더해서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사용이 되고 있는 LCD 모드를 또 주요 사업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캐시카우인 이 산업용 모니터의 경우는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장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와 같이 이렇게 고부가 산업을 사업 영역에 재편이 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뭐 SG라든지 ATA에 이어서 이번에는 IGT까지 신규 거래처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메인 3사에 이제는 모니터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수요 정상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처까지 확장이 되게 된다면은 충분히 올해의 경우는 매출 증가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코로나로 이제 지연이 되었던 이 신규 객장 오픈도
서서히 좀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토비스의 경우는 바로 카지노 관련한 모니터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지연이 되었던 수주가 이번에는 재개가 되면서 올해 경우 외형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일본 흐름 보시더라도 워낙에 이평선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우상향 흐름은 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비스도 이와 관련한 수의 기대감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도 역시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토비스를 골라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SK텔레콤입니다. 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도 SK텔레콤 5G를 씁니다만 가끔 집어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안 터져가지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안 터진다는 것은 우리 이제 2, 3초만 로딩이 걸려도 답답한데 더군다나 네. 우리가 이제 뭐 중요한 것을 저같이 이제 방송 많은 사람들은 대본도 보내야 되고 기사 검색도 해야 되는데 2, 3초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어던지고 싶은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SK텔레콤 저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갖고 계셔도 되는 주식이다 왜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라졌나요? 왜냐하면 아니요 아직 안 빨라졌어요. 안 빨라졌는데 중요한 것은 SK텔레콤이 5G를 전 세계 가장 빨리 시작해서 2019년도에 그렇죠.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비를 깔았죠.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장비가 어느 정도 다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터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1분기에 지금 뭐 SK텔레콤에서 밝힌 것이 가입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교체 수요가 와서도 어쩔 수 없이 바꿨는데 이런 교체수 플러스 이제 터지기 시작한다라면 여기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장비 투자에 대한 어떤 고비 이런 것들 일단락 넘은 상태고 올해는 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익은 급증합니다. 더 이상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가입자가 증가한다라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폭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5도 곡선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SK텔레콤 올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정말 연말에는 뭐 해외여행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J커브를 한번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 J커브네요. 죄송합니다. 네. 좋은 상승세를 네.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네. SK텔레콤 꾸준하게 좀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SK텔레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종목 대우건설 말씀드리도록 대우건설.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투자회사의 IMM 인베스트먼트 글로벌과 4억 달러 규모의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펀드를 조성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중흥그룹으로 인수 이후에 이제 첫 신규 사업 투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당 자금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콜드체인이라든지 뭐 ESG 인프라 관련 유한 기업이라든지 뭐 우량 자산을 이제 투자해서 신사업을 개척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우건설의 경우는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 더욱더 줄여가겠다라고 좀 계획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베트남 내에서는 물류 사업을 바로 신사업 중점 투자로 좀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공격적으로 수주 전략의 의지를 좀 담아 있기 때문에 주택 사업 본부 내에서 리모델링까지 신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신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뭐 서울이라든지 또 수도권 지역에서도 공격적인 수주 전략을 더욱더 수립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우건설의 경우가 일단 단순한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신사업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대를 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바로 신사업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최근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눈에 띄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 시장 속에서도 본격적인 진출을 위해서 발판을 만들어지고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우건설의 경우는 바로 신사업 쪽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뭐 전반적인 뭐 부동산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대우건설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차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 갈까요? 한샘인데요. 한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주방에 이제 좀 그 고급스러운 주방에 대한 어떤 대명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판매가를 어제 전격 인상했습니다. 4% 인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바를 좀 느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주방 인테리어 같은 경우 하면 대략 뭐 상황마다 다릅니다만 뭐 천만 원대 이상 돈이 들어가 뭐 몇백에서 최소 몇백부터 시작하죠 단위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4% 정도라는 것이 이제 별로 느낌이 없죠. 왜냐하면 주방에서 후드를 뭘 교체하느냐?
그다음에 아니면 뭐 바닥에 까는 걸 뭘 하느냐에 따라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그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4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40만 원 더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참에 어떤 돈이 들어서도 주방을 바꾼다라는 의미지. 기왕이면 좋은 걸 쓰겠다라는 어차피 이게 한번 바꾸면 뭐 거의 평생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데 이걸 발표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높아진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 나타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따라서 지금 한센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판매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B2B, B2C를 다 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게 그 판매가에 민감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평생 한두 번 정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판매가에 민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통해서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올해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많은 기업들이 판매가 인상을 이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때는 그냥 하다 두드려 맞았고 이제 계획 세웠고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한샘을 들어드리는 게 한샘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가격을 올릴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대비책 투자 아이디어를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샘을 좀 특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샘이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고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음식료 업체들도 다 올리고 있고 뭐 극장 가격도 올린다고 합니다. 네, 이제 영화 보면 두 명 가면 3만 이상 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 본인이 내시잖아요. 네, 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2분기, 3분기 가면 줄줄이 이런 발표들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네, 저는 네 번째 종목 리오프닝 관련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번째 종목 토니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니모리요? 네, 지난주 이제 정부에서는 2주가 유행이 안정이 되게 된다면은 실내 마스크를 제외를 하고 모든 거리두기를 해제한다고 좀 발표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중 하나인 바로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더욱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된다면은 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의 방역 지침을 완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 경제가 좀 더 풀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소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만약에 방역 체계가 완화가 된다면은 오히려 외출은 지금보다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뭐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도 워낙에 높고 특히나 외출 시에는 이 화장에 대한 욕구 도 많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화장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또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지금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이 하락했었고 그동안의 화장품주의 경우도 많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타격을 많이 받았던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 필요한 만큼 제가 네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니모리 일단은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양상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 종목들 좀 이제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가서 마지막 종목들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 소장님. 모나미 볼펜 쓰셨죠? 모나미 볼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썼죠. 지금도 씁니다. 지금도 쓰죠. 우리가 이제 뭐 일상적으로 모나미 볼펜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그렇죠. 볼펜 중에 하나죠. 모나미 주가가 현재 지금 4,000원에서 일주일 사이에 5,700원까지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이제 물론 창업주께서 안타까운 이제 별세를 하셨다는 소식이 이제 들리면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얘기들도 일부 드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사 중에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모나미입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뭐 1,000원도 안 되는 볼펜 그렇죠. 팔아가지고 이게 중국에 대박이 났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공장이 이제 엄청난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상장사 중에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최고로 증가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 증가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볼던 필수품이고 별로 이제 하찮게 봤었던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저도 볼펜 쓰는 것은 뭐 1,000원 이상짜리 3,000원 4,000원짜리 쓰지만 모나미 볼펜은 그냥 흔히 쥐어다 쓰고 쥐어다 그냥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이 뭐 솔직히 그렇죠. 뭐 모나미 그렇죠. 볼펜을 아끼시는 분들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미가 이익을 냈다라는 점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나미가 또 그렇게 좋은 실적 성장세를 보여줬군요. 요것을 한번 잘 짚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종목 열 번째 김진경 본부장님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 종목 스카이라이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영진들이 이 자사주 매입으로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 스카이라이프 오리지널 콘텐츠들 굉장히 많이 흔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강철 부대라든지 나는 솔로라든지 이렇게 좀 인기 콘텐츠들이 바로 스카이라이프 자회사에서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 수익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00억 원을 좀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또다시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이사 선순환 구조가 더욱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리지널 콘텐츠들의 흥행으로 인해서 다시금 또 새롭게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까지 오리지널 콘텐츠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10가지 종목 저희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것도 있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담아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어떤 종목을 차 소장님은 고르셨을까요? 저는 SK텔레콤을 좀 묵직하게 뭐 며칠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이게 지금 확인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 끌어서 대박난 게 2020년에 카카오고요. 2021년에 LG화학이고요. 2022년에는 SK텔레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의 탑픽 종목으로도 거의 보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SK텔레콤 5G가 조금만 더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김준경 본부장님의 탑픽 종목은요? 네, 저는 일단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건설업 황에 대해서 많이 기대감도 높아지고요. 그렇죠. 특히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역시나 모멘텀을 작용되고 있는 대우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건설 경기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매력을 알려주셨습니다. 대우건설과 SK텔레콤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금방 갔네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